못생긴 여자 조금 싫어요. 못생겼다를 이제 빠았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솔직히 외적인 걸 좀 보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좀 쇼호스트다 보니까 보여지는 직업이어서 남자를 볼 때도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하는 분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처음에 딱 보여지는 게 얼굴이다 보니까 첫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르겠지만 외모 없이 소개팅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소개팅 많이 하시나요? 작년에 소개팅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작년에 처음이요? 네. 되게 어리신가 봐요.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 1호님 평범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실 것 같았고 만져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약간은 피부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니시다. 살이 조금은 오동통하게 있으실 것 같은 느낌? 저 보이시나요? 아니요, 잘 안 보여요. 이번 분은 피부가 되게 좋으셨던 것 같고, 맞아요. 턱선이 되게, 완전 V라인이신데? 운동을 하시는 분이네요. 저는 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성형 수술을 했어요. 어디 하셨어요? 코하고, 눈하고, 안면 윤곽을. 3번 분은 코도 엄청 높으시고, 귀걸이를 하셨네? 얼굴도 되게 자그마하시고, 얼굴 자체나 뭐 이런 몸 쪽에 전부 살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되게 약간의 미소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첫인상은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게 좀 중요하죠. 처음부터 성격을 알 수도 없고, 뭐 가치관을 알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그냥 보여지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좀 그런 거 있잖아. 못생겼다를 이제 빠았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 소개팅이요? 네. 저 소개팅을. 저에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 상대방도 저 이뻤으면 좋겠고, 못생긴 여자는 조금 싫어요. 그렇군요. 제 외모가 어떨 것 같으세요?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키가 좀 크시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느낌일 것 같아요. 2번이요. 만졌을 때도 되게 다부진 체형이셨는데 목소리 자체도 되게 톤도 낮고 말하시는 말투도 되게 좀 진중하셔서 남자다움이 외모와 목소리와 가장 비례했던 분인 것 같아요. 가장 매치가 안 됐던 분은 3번 분이요.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었을 때는 되게 꽃미남같이 여리여리한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진중한 톤이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아서 되게 반전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데 되게 무서워요. 얼굴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저에 대한 문제를 낼 건데 맞춰보세요. 네.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Yes.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땡땡땡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둥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간 그냥 봤을 땐 되게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겉에서도 날티가 난다? 아니요. 날티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은 저를 모태솔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쏠이세요? 네. 와!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트레이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세요? 네. 트레이너신데 제가 지금 운동하냐고. 소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여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오! 이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저의 컴플렉스는 땡땡땡입니다. 매부리 코. 비슷해요. 코는 아닌 거예요? 아니, 코는 맞는데. 그럼 펑퍼짐한 코. 맞아요. 저의 컴플렉스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형 미남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기까지가 되게 큰 결심이셨을 것 같은데 하시기 전에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조금 했는데 제가 이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성형했다고 듣고 차라리 이쁜 코를 가졌으면 좋은 게 커서 하게 됐어요. 만약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다른 대답이었을까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보여지는 거랑 목소리랑 약간의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약간의 소심한 말투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렇게 마주쳤다면 눈빛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3번이요. 되게 얼굴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넘치시고 의학의 힘을 빌리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번 분이요. 아무래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의 말투나 뭐 목소리 톤 이런 태도 같은 것들에서 제가 더 판단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말하시는 말투나 표현 같은 것들이 저랑은 잘 맞지 않다라고 결이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져서 그럼 이제 얼굴 공개해주세요. 아, 제가 눈이 매력적이라. 아, 진짜요? 네, 후회할 텐데 분명히. 아, 눈이 이쁘시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얼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얼굴이어서 떨어뜨렸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다. 애 같다. 네. 남자로 느껴질 수 없는 어린 아이 같은 남자의 모습? 출중하시지만 저희 취향이 아닌 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이에요. 선글라스 벗었는데 실망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표정 관리를 잘 해볼게요. 아. 저희 안경은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벗어 볼게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려요? 아니요. 근데 눈 보니까 날라리 같지 않아요. 눈이 되게 이쁘신데요.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혹시 마스크 썼을 때보다 벗었을 때가 더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라기보다는 저는 벗는 걸 좋아해요. 무엇을? 이거. 네. 트레이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늦은 나이에 도전을 했어요. 잘 맞으시나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 여자 볼 때 얼굴이랑 몸매 중에 뭘 더 많이 보세요? 트레이너를 하기 전에는 얼굴을 봤었고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고 나서 얼굴 봐요. 서영 한티 많이 나요? 아니요, 전혀. 아, 근데 눈도 하신 거예요? 네. 아, 일부러 이렇게 속상같이 하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약간 무쌍 비슷하게 했어요. 얼굴 엄청 작으세요, 근데. 근데 마스크 벗으면 커요. 아, 마기꾼이세요? 살짝 마기꾼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이제 이성들이 저를 볼 때 마스크 쓴 걸 먼저 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첫인상이 좋은데 마스크 벗어서 아, 별로였네 라는 사람이 반이 있고 진짜? 더 괜찮다라는 사람이 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아까 저희 이렇게 선글이 끼고 나오셨을 때는 외모에 엄청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약간 자신감이 줄어드셨는지. 아, 자신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마스크라는 약간 사기템이 있으니까. 마스크는 사실 벗어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외모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외모주의 이상주의라는 거 본인이 인정을 하시나요? 저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어서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상형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사실 이상형에 가까운 것보다 남들이 봤을 때도 와 이쁘다 하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진정한 외모지상주의네요 이게. 근데 상대방의 외모를 그렇게까지 따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도 외모 관리를 엄청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당연히 저를 만나려면 이제 상대방도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잘 어울려져야
약간 좋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외모를 어필하시는 편이에요? 성격을 어필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성격 태도에 조금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외모보다? 네, 외모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성형수술 하시고 너무 지금 잘생기셨으니까 외모에 자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성격 쪽으로 더 어필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간 얼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막 여자가 많을 것 같다, 막 쓰레기 같다, 바람 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성격을 더 추구하는, 제 성격을 보고 매력에 반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모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성격을 어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외모가 부족해서 저는 성격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잘생겨서 성격으로 어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생긴 외모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맞아요. 나는 성격으로 어필을 한다. 얼굴만 보고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사랑 말고는 좀 진중한 사랑을 해보시고 싶으신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3살이요. 우와! 23이요? 네. 얼굴만 보고 만나세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저한테 매력을 어필하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갑자기요? 아, 때리시려고. 아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맨바닥에 누우면 되겠죠? 아, 네. 뭐 벗으시는, 진짜 벗으시는 거예요? 제 매력 보여드릴게요. 잠시 일어나 보세요. 여기 앞에 화장실에 누나 오늘 끝나고 뭐예요? 이거 심쿵시킨 건가? 이거 심쿵 안 했어요? 이모 심쿵시킨 거니? 이게 끝이야? 아, 심쿵 안 했어요? 했어 완전. 아, 지금 약간 연기 완전. 같은데? 아니요, 너무 심쿵. 오. 아, 그럼 진짜 심쿵 시켜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심쿵 하시면은 저 뽑아드릴까요? 그럼요. 거의 49대 51이어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두 분 다 너무 장단점이 극명하신 분들이셔서 굳이 고르자면 네, 너무 솔직히 이 밑에 얼굴이 제일 궁금했는데,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제일 궁금했는데 나이에서 제가 숨겨서 되게 진중하시고 목소리 톤도 좋고 이렇게 되게 호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듣자마자 괜히 더 어리게 보이는 느낌? 남자다우면 괜찮잖아요. 근데 진짜 얼굴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되게. 네. 얼굴 공개해주세요. 아, 더생겼다, 나으신데. 성형한 티 많이 나요? 뭐야. 안 나요. 코만 살짝? 많이 안 나요. 네. 잘생기셨네요. 근데 얼굴 진짜 작으시다. 깎았으니까 잘 알죠. 왜 그런 말을. 아니에요. 아쉽네요.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목소리가 좋았고 제가 좋아하는 눈을 갖고 계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 말투가 좋았어요. 제가 마기꾼이면 실망하실 거예요. 마기꾼이면 실망은 하겠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뽑은 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좋은 거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 공개해주세요. 벗을게요. 벗은 게 훨씬 나으신데요? 그건 안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몸이랑 얼굴이랑 매칭이 잘 되나요? 지금 이 상황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은 되게 순수한데 그렇지 않네요.
반전 드라마네요. 좋아요. 좋은데 놀랐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가리고 있을 때 저랑 지금 이렇게 타투와 벗고 있는 저는 사연님이 보기엔 다르신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저를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앞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시죠. 네. 좋아요. 가시죠. 가시죠. 한번 들어드릴까요? 어머. 어머, 안타까워라.